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신임 사장이 오늘 충북 음성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소안전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경국 사장은 취임사에서 창립 50주년을 맞은 공사의 시대적 역할을 재정립해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안전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사는 이 일환으로 첨단 가스안전 전략 로드맵 수립에 나섭니다. 박 사장은 또 수소안전 기술 개발과 기준을 마련해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박 신임 사장은 안전행정부 제1차관, 충북 단양군수 등을 역임했습니다.